사실 계속해서 프로화를 시도를 하던 팀이었기 때문에 또 청주 FC와 청주 시티 FC의 통합 이후에 아, 네. 지금 장면 보겠습니다. 박스 안 넘어졌습니다. 슈팅! 들어갔습니다. 강진심의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강진심의 선제골. 네, 지금은 황대현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강진심인 1대0 선제골 앞서갑니다. 지금 청주의 선수진은 부심에게 뭔가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쨌든 득점 인정됐습니다. 네, 여기서 걷어내지 못한 공 부딪혔지만 끝까지 공을 잡아냈고 강진심인이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크로스 오히려 뒤쪽을 봤습니다.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믿기지 않는 골! 들어갔습니다! 한승욱이 마법 같은 왼발! 청주 종합운동장을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승욱! 여기서의 준비된 세트피스! 그대로 발리슛 터졌습니다. 이인수 골키퍼도 꼼짝 못합니다. 와, 이 골은 이정택, 이정택 보내줬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아, 네,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문경민, 문경민 슈팅 골! 문경민 역전에 성공합니다. 청주 FC 최상현 감독과 끌어안고 있습니다. 문경민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청주 FC에게 역전골로 본인의 생일을 셀레브레이트하고 있습니다. 아, 청주 FC 내내 끌려가다가 후반전에 집중력을 보여주네요. 문경민 선수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89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김정은 선수가 내준 볼, 그리고 야, 깔끔한 슈팅이 있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유 문경민.